이번 시간에는 범프맵과 노멀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프맵은 흑백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범프 효과를 만들어주고, 노멀맵은 RGB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범프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범프맵과 노멀맵 둘다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만 오브젝트에 변형이 생긴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는 AI 스탠다드 서피스 재질에 적용된 상태입니다. 특정 옵션을 변경하지 않은 디폴트 상태입니다. 디폴트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지하머트리 레이어를 보면 범프 매핑이라는 항목인데, 여기를 이용해서 범프 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파일을 갖고 특정 이미지를 한번 이용해서 범프 맵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파일로 가서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클릭하고 적당한 이미지, 특별히 뭐 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범프 맵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범프 맵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 범프 2D 원으로 가고 범프 뎁스에서 범프의 강도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뭐 0.1 또는 좀더 강하게 뭐한3, 이렇게 범프 맵의 강도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퍼 쉐이드 들어가갖고 그래프 네트워크에 나타나게 하고 기존에 설정된 걸 제거해 주겠습니다. 생긴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뭐 아웃 알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한번 직접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더링을 좀 꺼주겠습니다. 렌더링 꺼주고 위에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좀안 보이니까 얘를 좀 빼주겠습니다. 조금 이미지를 보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하다가 여기에 기존의 텍스처를 한번 이용해서 범퍼 맵을 줘보겠습니다. 아놀드에 보면 텍스처에 보면은 노이즈 있습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노이즈라는 텍스처를 이용해 갖고 범프 맵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범프 맵을 주기 위해서 이 범프 맵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유틸리티 보면 마야 유틸리티 보면 범프 2D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지워 갖고 이쪽에서 탭키를 눌러갖고 범프 레이아웃의 범프 2D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거는 이제 아놀드가 지금 하는 범프고, 얘가 연결해 줄 건데, 이 범프 맵은 기본적으로 흑백 이미지를 주로 또는 흑백 텍스처를 연결해 줍니다.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이 중에서 뭐 적당한 거 레드 채널을 연결해 줘 보겠습니다. 레드 채널 연결해서 할 건데, 과연 이 노이즈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건지 미리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또 위에 때문에 얘들을 잠깐 위로 좀 끌고 가겠습니다. 렌더링을 걸어주고, 지금 이런 식인데, 이 노이즈를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 아웃 컬러를 이 서페이스 쉐이드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노이즈가 너무 크단 얘기입니다. 그럼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이즈의 스케일을 얘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한5 정도? 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한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나타날지 확인했으니까 원래 상태로 켜준다.
그다음에 얘 범프를 이 아웃 노멀 값을 공간에 적다 보니까 이 아웃 노멀 값을 노멀 카메라에 이렇게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바로 범프 효과가 적용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클릭하고 선택해서 딜리트해도 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네, 지하마틀이 있습니다. 지하마틀 항목에서 여기에 범프 매핑이 있는데, 좀만 돌려갖고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범프 매핑에다 떨어뜨려줍니다. 그렇게도 바로 노멀 카메라에 연결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노멀 카메라에 연결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태키 누르고 파일 텍스처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고 이미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이미지 선택하고 똑같은 이미지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본 거하고 뭐 이런 걸 사용해도 되는데 좀 컬러가 아닌 상태입니다. 한번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얘를 불러오고 또 범프 노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범프 노드를 만들지 않고 한번 직접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연결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범퍼 노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태키 누르고, 범퍼. 이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컬러 이미지 중에 레드 채널 값을 범퍼 밸류에 이렇게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얘들이 이쪽으로 스탠다드 서피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웃 노멀 값을 노멀 카메라에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바로 범프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가고 크기는 된것 같고 특별한 건 따로 조절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한다면 뭐 다른 값들을 변경해 주면 되고, 여기 범프 뎁스 같은 경우도 뭐더 주고 싶다 훨씬 더 강하게 줄수 있습니다. 텍스처 뭐 UV 리피트를 좀더 준다든지 한이 정도? 이렇게 좀더 반복되면서 범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퍼 효과 제거하고 이번엔 노멀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멀맵을 할 때도 일단 노멀맵에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와줘야 되니까 탭키 누르고 파일을 입력해 줍니다. 얘가 이 파일로도 아마 여기 유틸리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 그냥 바로 태키 누르고 파일 해주겠습니다. 파일하고 텍스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노멀 맵에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 네임으로 갖고 노멀
노멀 맵에 사용할 이미지는 색상이 RGB 색상으로 표현됩니다. 레드와 그린 블루. 레드와 그린 블루 색상을 이용해 갖고 높낮이를 결정해 줍니다. 범퍼 맵 같은 경우는 흑백 이미지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결정해 주는데, 노멀 맵은 RGB 색상을 이용해서 노멀 맵, 즉 높낮이를 지정을 해 주는데 오픈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픈한 상태에서 얘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노멀 맵 노드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탭키 누르고 노멀 맵. 이 노멀 맵이 어디 있냐? 여기 아놀드 텍스처가 보면은 여기 유틸리티에 가면 여기 AI 노멀 맵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 밑으로 들어왔는데 얘를 지우고 다시 그냥 여기서 탭키 누르겠습니다. 그럼 커서가 있는 곳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 AI 노멀맵 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일에 아웃컬러 값을 클릭해갖고 인풋으로 연결해 줍니다. 노멀맵에 인풋으로 연결해 주면 그 다음에 아웃밸류 값을 노멀 카메라에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노멀맵이 적용됩니다. 노멀맵이 적용되는데 이 파일의 반복 횟수를 좀 조절해 줘야겠습니다. 한7 정도 7번씩 반복을 해줘 보겠습니다. 한 5번 정도씩. 그럼 노멀맵이 적용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노멀맵 같은 경우 여기 노멀맵 노드를 클릭하면은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스트렝스 노멀맵의 강도입니다. 얘를 한0.1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노멀맵이 약하게 적용됩니다. 잘안 보니까 0.2 이렇게 약하게 노멀맵이 적용됩니다. 얘를 1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노멀맵이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것을 볼수 있고 기타 이쪽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옵션들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